자, 그럼 이제 오늘장 먼저 정리를 하고 마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.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 금요일장 장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 전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부터 시작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오늘까지도 좀 강하게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회복을 했고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극명하게 나뉘는 점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이상 매수세를 좀 들어오면서 어제와 동일하게 또 웹더독 현상에 의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런 부분들은 좀 대외적인 우려감들인 CPI나 PPI 지표의 예상치 상회의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한국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 거에 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을 이끌었던 AI나 로봇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의 하락세는 좀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. 하지만 시장의 업종 순환매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소외받는 흐름들이 나타나줄 수 있겠지만 지수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또 쉬어가는 자리에서는 다른 업종들의 순환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하신다라면 종목들을 그대로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다녀왔다는 소식들과 함께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모멘텀들도 함께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건설주나 SOC 쪽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로서 좀 볼 수 있는 업종이니까요. 이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2600선을 좀 회복은 했지만 다음 주 또 FOMC 회의라는 것에 대한 굵직한 또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600선을 돌파시켜서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기보다도 다음 주는 이제 2600선을 중심으로 한 등락이 좀 이루어지면서 FOMC 회의까지는 다시 한번 또 순환매를 좀 노려보셔야 되는 부분이 될 테니까요. 지금은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또 겁내실 필요 없는 시장에서 좀 실적 위주의 종목들을 편입해 나가신다라면 좀 무난하게 좀 대응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코스피가 2600선을 회복을 하긴 했지만 다음 주 이제 9월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된 또 변동성에 대해서는 염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정리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